간다. 야. 아이씨. 야, 남의 집으로 막 던지냐? 야, 형 지금 배달 시켜놔. 타이머택 간다. 야, 아우 그만 좀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다음 사람 받으시고. 야, 야. 진짜 우리 셋밖에 없거든. 아무튼 너 깨졌으면 니네 둘 중 하나는 범인이야. 지랄. 나 오시구만. 야, 아끼는 옷이라고. 니들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. 뭐냐? 오늘 일단 사실상 짜장에 탕수육까지 싹 가능인데 장난하냐? 뭐, 탕수육? 그래. 와, 가성비 진짜 더럽다. 야, 형은 이제 둥지를 벗어나 독립의 첫 발을 탁 떼는데 이 초딩들은 먹을 거나 찾고 안 찾고. 부모님이 월세 내줘, 생활비줘. 그게 무슨 독립이냐? 개꿀 빠는 거지. 뭐야 이거? 내가 그린 건가? 아, 죄송합니다. 어, 왔어. 나 지금 버스야. 이번 정류장 일산동, 일산동입니다. 뭐지? 왜 닮은 것 같지? 지영이자염. 양아치네. 지금 8시 반이야. 입학 내부터 지각이냐? 엄마 왜 안 깨웠어? 오늘만 그냥 태워주시면 안 돼요? 내일 두 배로 낼게요.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내일 아저씨 버스 꼭 탈게요. 네? 나 내일 쉬거든? 아, 됐고 내려. 아, 뒤에 사람도 기다리잖아. 죄송합니다. 분명히요. 이 사람 것까지. 고마워. 경아, 쟤 예쁘지 않냐? 누구? 쟤. 근데 어제도 이사하다 봤거든. 쟤 나랑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. 뭐라도 잡아야. 잡았다. 잡았다.
너희들 중에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2, 3정보고등학교를 택한 이도 있을 거야. 근데 내 반으로 온 이상 그런 착각은 미리미리 접어두길 바란다. 헐, 울다니 개빡셀 듯. 학생 부장이라는 것 같던데. 덜덜. 쉬는 시간에 경은의 반으로 기기? 입학 날이라고 단축 수업 뭐 그딴 거 없으니까 알아서들 잘 하고. 첫날부터 나를 그 피곤하게 하는 일이 나는 그 없었으면 하네. 자네 됐다. 조회 끝. 한문지 썩은 내가 나. 어제 얄깍같이 널 위해 밤새 모았지. 어디 남의 반에 와서 냄새를 풍기고 지랄이야. 야, 니들 아직 중딩이냐? 또? 또? 빨리. 아, 바람 뜨거워서 더 기분 나빠. 아인가 역사를 잡았다고? 아, 첫날부터 레전드 찍었네. 사고였다고. 야, 왕자림도 그렇게 생각하겠냐? 그냥 12천 걸로 보이지. 왕자림? 그의 이름이 왕자림이야? 그렇게 들었어. 너는 왜 걔가 노이반이라는 얘기 미리 안 했어? 차느라. 아, 너 때문에 여신님이 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고. 야, 근데 이거 완전 운명 각 아니야? 야, 이틀 연속으로 만난 데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고 게다가 버스비도 내주고 심지어 난 걔 멱살까지 잡았잖아. 아, 멱살도 운명으로 치는 거구나. 아, 니는 그럼 뭐 고백할 때 니킥 날리면서 하겠다? 아, 야, 좀 들어봐. 야, 원래 로맨스는 남녀 간의 사고로 시작하는 거라고. 어? 이름도 왕자림이라며. 내 이름 공주영. 왕자와 공주. 이거 완전 운명 아니야? 이미 나의 순정 말하는 시작됐다고. 아가리 싸움으로. 운명은 무슨. 이건 어떻게 스치기만 했는데 사랑에 빠져. 아, 리얼 직업 말이 없네. 운명이니까. 에? 아. 그래도 너 덕분에 심정률 빨리 끝났네. 고맙다. 우리 집 둘렀다가. 우리 엄마가 너 혼자 산다니까 반찬 싸준다. 진짜로? 나 장조림 좋아. 장조림은 내 보면 아삭하고 주는 대로 받아가라. 네. 아휴. 어? 어? 왜? 야. 야, 얘 여기 아파트 사나 봐. 봐봐. 우리 집 저기? 얘네 집 바로 여기. 완전 소름. 야, 이래도 운명이 아니라고? 야. 그 따지면 우리 집이 더 가깝거든. 게다가 같은 반임? 치. 좋아. 그럼 내일 아침 8시 반에 또 만나면 진짜 운명인 거다. 봐봐. 딱 만나잖아. 역시 운명이야. 20분이나 기다렸구만. 너 때문에 나까지 지각할 뻔했잖아. 그럼 좀 이따 매점에서 같은 음료수 사면 운명.
속이 하얗고 하얀 건 북극곰이고 북극곰은 콜라를 좋아하잖아. 아이씨 북극곰한테 쳐맞고 싶냐? 뭐야? 너네 언제 왔냐? 아 몰라도 돼. 왕자림이 치마 입고 나오면 내 운명.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운명이라고 해. 야, 넌 무슨 학교 쪽도 치마가 찢어지냐? 그니까. 이거 혹시 무슨 징조 아니야? 학교 생활이 다 사단하나 운명이라던가? 뭐래. 난 그런 거 안 믿어. 어? 여기 있었네? 피방 가자. 야. 이쯤 되면 병원이랑 사귀는 게 맞지 않냐? 운명이다. 너 나한테 왜 이래? 어? 내가 뭘? 야, 나 미드 가는 중. 그리고 쪽이 한 명. 아. 네 말대로 운명이 아닌가 봐. 그냥 포기해야 될까? 아, 그만 징징대고 집중하지 좀. 야, 이게 갱들어. 갱. 야, 나 지금 보지 마. 야, 라임 밀라고. 아. 와. 늦었어. 아, 갱들어. 아, 진짜. 향설엔 치자. 너 때문에 튀어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? 게임보다 인생이 중요하잖아. 이게 공정. 아, 아까 갱들어라니까. 아, 난 속 떠져서 콜라 한 잔이야 쓰겄다. 형, 콜라 주세요. 준비. 아이, 형. 당연히 콜라는 서비스겠죠? 미친 새끼. 넌 그냥 행동하기 겁나니까 운명이니 뭐니 기대는 거잖아. 진짜 좋으면 네가 다가가야지. 어떻게 다가가냐고. 첫인상 완전 주저하는데. 말 걸 건덕지도 없고. 버스비. 어? 걔한테 버스비 빌린 거 아니야? 갚아야지. 아, 그게 있었네. 당장 가야겠다. 밥동 몇 호 사는지는 아냐. 이게 그냥 너가 빨리 친해져서 다리 놔주면 안 돼? 왜? 연애도 대신해달라고 하지. 연애고 저 새끼. 그게 무슨 소리? 야. 이 얼굴이면 연애박사 따고 들어가는 거지. 두팩이 깨기 전에 치워라. 넌 그냥 기초부터 잘하자. 말이나 제대로 걸어봐. 꼬미지. 꼬미라면. 네가 자꾸 옆에 있어서 어색해서 그러지. 내일은 너 먼저 가라. 네네. 내일부터.
남자 봐달래? 아니. 너무 즉답하지 말고 어떤 애인지 보긴 하지. 안 봐. 그럼 내가 맞다? 넌 안 돼. 왜? 네 소개시켜주고 쌩깔리 있냐? 왜 미친. 너 설마 나 좋아. 혹시 돌았냐? 거울 좀 봐, 왜 안 되는지. 치. 저기 그런 것보다 나 요새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. 응? 진짜? 아침마다 어떤 남자애가 따라오는데 벌써 며칠 됐어. 얼굴은 봤고? 자세히는 못 보고 머리는 바가지 머리에 오늘은 빨간 저지. 키는 중간쯤? 왜? 야, 왕자림 아침마다 스토킹 당한단다. 뭐? 어떤 변태 같은 놈이 그런 짓을 해? 어? 아니 근데 내가 매일 아침마다 따라다녔는데 스토커 못 봤는데? 미친놈아, 네 얘기라고. 왕자림이 네 인상착의까지 다 알아. 바가지 머리에 빨간 조지. 야, 뭐하냐? 어? 안경민! 잠시만. 왜? 오, 뭐야, 나 주는 거야? 응. 어우, 잘 어울리네. 야, 뭐 하는 거야? 좋아, 완벽해. 그래, 나만 없었으면. 얘가 자림이가 말한 스토커 맞지? 경우야, 이건 무슨 경우야? 아니야. 그 따라는 다녔지만 스토커는 아니라고. 아, 이건 또 뭔 신선한 개소리. 그게 스토커야. 이유가 있었어요. 버스비 갚아야 되는데 말 걸기가 어려워서. 너 자림이 좋아하는구나? 어? 아니? 뭐야? 넌 안 돼. 빠른 포기에 추천할게. 왜? 아, 깜짝아. 거봐, 좋아하네. 근데 어쩌냐? 자림이 너 같은 스타일 완전 싫어하는데.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몰라. 걔가 남친 사귄 적이 있어야지. 남친 사귄 적이 없다고? 와, 말도 안 돼. 왜 그렇게 이쁜... 잠깐만. 뭐야? 아니, 그럼 너도 모르는 거네. 내가 걔 스타일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? 적어도 너처럼 막 들이대는 남자 안 좋아하는 건 알지. 괜히 상처받지 말고 포기해. 그럼 이만. 뭐야 쟤? 그러는 건 뭐야? 나 지금 스토커 만들려고 그랬냐? 아니 그게... 실망이다 진짜. 야, 옷은 주고 가야지. 야, 저거 됐고 내일은 꼭 돈 갚아라. 재질 끌수록 답 없어. 응. 좋아, 오늘은 꼭. 어딜 가? 너 뭐야? 왜 나 따라다녀? 어? 그 돈 갚으려고. 무슨 돈? 버스에서 돈 내줬잖아. 그날 내가 실수로 네 멱살 잡았거든. 아. 그게 나야. 안 갚아도 되는데. 그래봤자 천 원이고. 안 돼, 꼭 갚아야 돼. 그럼 갚던가. 여기. 웬 봉투? 봉투가 더 비싸겠다. 저기, 난 공주형이야. 넌? 왕자림. 이름 예쁘다.
아, 나 바로 저기 원룸에 살아.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. 그래.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은 이제 결정돼 버렸고 절대 바뀌지 않아. 그건 바로 너를 처음 만난 날이거든. 내 눈은 너를 담기 위해서, 내 손은 이 편지를 주기 위해서, 내 심장은 내게 두근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. 우린 아직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이름들은 그렇지 않아. 왕자림, 공주여. 왕자와 공주 두 단어는 항상 한 쌍으로 다니잖아?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공주가 되어줄게. 나의 멋진 왕자님. 부디 이 공주의 마음을 받아주시게.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?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야. 왜? 대체 뭐지? 보통은 이쯤 하면 포기하지 않나? 케바케인데 걔가 좀 특이한 것 같긴 해. 왕자림 우산 안 가져왔어. 내가 네 우산을 왜 써, 미친놈아. 이거 다림이 건데? 지표 다 따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조금 방해인가? 야! 뭐다 좋았다. 왕자, 공주, 이름도 딱 맞네. 이름부터 천생 연분. 너의